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우리가 죽음이 찾아온 징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주상에 네. 반드시 이 사람은 죽는다. 죽는다 하면은 죽습니다. 암 1기든 2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죽는 운이 없으면요. 말기 환자라도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죽음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올 때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사람이 죽으려 하면은 이상하게 이 그 죽은 사람이 헛것이 보이듯이 꿈에서든 아니 헛것이 보이든 이런 게 막 보여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어디를 가다 보면은 오싹한 기운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뭔가 죽으려고 하면은 하는 행동이 본인은 몰라도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솔직히. 근데 저도 한 달 전에 8월 26일 날 이제 그 제 동생이 저 세상 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저는 당연히 무당이고 동생이기 때문에 이 동생이 언제 죽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알았습니다. 근데 동생은 35년 동안 병석에 있었고 정신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제가 35년을 보살폈어요. 근데 저는 2년 전부터 제 남편이 그래요. 내가 많이 슬퍼하니까 당신이 2년 전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후년에는 죽는다고. 근데 저도 무당이지만 내가 죽는다고 했고 정말 죽을까 의식을 별로 안 합니다. 사람이니까. 네. 안 해요. 근데 제가 동생이 그래요. 살 의미도 없는 사람이 살으면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인간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무당에게 저 가슴이 많이 애리고 엊그제도 통곡하고 울었어요. 네.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때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김병석의 효자 없다고 네. 저는 35년을 보살피고 정신질환자라서 공포감을 맨날 느꼈어요. 네? 근데 저는 죽기 며칠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너는 몇 달 못 산다. 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답게 살고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죽는다고 알면서도 동생을 방치해놨어요. 왜냐면 죽는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정신병원에 확 넣어버리고 안 열어줬으면 그 사람 안 죽었어요. 예? 근데 저는 무연 중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갈 때가 됐다는 생각, 느낌. 근데 제 동생이 죽기 이틀 전에 전화가 왔는데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그래서 너는 왜 공포감 들게 왜 울어? 너 이제 다 살았다 하지 않았냐? 근데 난 네가 죽는 것도 무섭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무섭고 제발 입 다물고 있어. 기다려. 밥이랑 먹고 잘 있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애가 나한테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죠? 내가 왜 네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데 평생 이렇게 35년 했는데 그런 말 하지도 마. 왜냐면 저는 장례식 치러줄 때 무서웠거든요. 물론 얘가 죽고 나서 장례식 제가 다 치렀어요. 무당인데 천주도 제가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저 말고. 왜냐면 제가 붙들었기 때문에. 근데 느낌이 싸해요. 무슨 느낌이 있냐면요, 인간이 저는 무당에 특히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맨날 죽었으면 어쩌지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럼 하면은 전화 받아요. 근데 하루는 전화를 딱 하니까 다음날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전화를 딱 끊으려니까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죽었다. 내가 놀래가지고 수당아씨한테 야 얘 죽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에이 설마. 인간의 마음이겠죠. 설마. 근데 어디서 소포가 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 혹시 유품 온 거 아니냐 그랬어요. 전 죽은지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이거 유품 온 거 아니야? 평생 가도 제가 그런 말 했는데 유품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네. 한숨 놓였고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유독하고 오늘 밤 못 넘긴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방송을 이렇게 깨고 이제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 오면은 본인도 알고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저 사람 저 살겠다 죽겠다. 그죠?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죽는 날까지. 내 동생도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70살까지 살겠지? 내 동생이 55세예요. 70살까지 살겠지? 그래서 내가 화가 났고, 네가 무슨 70살까지 사냐? 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고인이 가고 나니까 다 걸려요. 다 걸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죽음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네. 제부 엄마가 갑자기 제 눈에는 얼마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 62세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 제부한테 3개월 정도 있으면 쓰러질 것 같아. 그랬더니 나한테 막 지랄하는 거예요. 어? 아무리 처형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네. 무당에 뭐 다냐고 막 지랄해요. 그래서 나도 화냈죠. 야, 내가 그게 보이니까 그렇지. 내가 하고 싶어서 얘기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네가 엄마 관리 잘하라고 병원 데리고 가든가!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3개월 뒤에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쓰러졌다가 또 다시 살아났어. 애들 볼 정도로. 그러니까 살았잖아요! 나더러. 근데 왜 죽는다고 했어요? 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두고 봐. 좀 있으면 죽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억까심정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죽는다는 거야. 그러더만 조금 있다 전화 왔어요. 진짜 엄검하십니다. 우리 엄마 두 달 있다 죽는데요. 그죠? 뭔 말이야. 나도 놀랐어요. 췌장을 급성 폐암 말기가 와서 두 달이면 산대요. 두 달이면 죽는데. 근데 저희 가족들이 전부 문상 갔는데 전 못 갔어요. 왜냐면 우리 제부가 나 때려 죽일 것 같아요. 등치도 좋은데. 나한테 막 인수진 것처럼 지랄해요. 내가 입방으로 떨어져서 죽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영어로 이렇게 보여서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집들을 통하다 보면은 어디가 아파 그러면 좀 있으면 죽겠다. 근데 제가 죽겠단 말을 못해요. 왜? 가만 안 있잖아요. 네.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먼 훗날에 조금 병이 걸려서 일찍 가겠네라면 제가 말을 해요. 대소되면 치고 병원 잘 다니고 잘 체력 관리 잘하고 해라.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차피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괜히 죽어버리면 내 엉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우리들한테는 그런 싸한 느낌이 있어요. 괜히 제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피해가지 못해요. 저는 저희 집에 다니는 아가씨인데 영국에서 사업한 아가씨예요. 네. 우리 신도였어. 큰 것도 많이 했죠. 막 완전 명품으로 감았어.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맨날 재수꽃을 해달래 저한테. 그래서 나는 너는 대수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는 대수대명 안 한대요. 그딴 게 어딨냐요. 안 믿고 싶대요. 돈이나 많이 벌게 해달라고. 아, 우리 선생님 돈 없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또 그거 하라 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내 눈에는 너 대수대명 해야 될 거 위험할 것 같아. 그랬더니 임파선에 너 문제 생겨. 그랬더니 안 한대. 그리고 자기 보험 많이 들어놨으니까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가서 자기는 병원 많이 타고 그냥 있으면 된대요. 말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안 돼, 죄송해요 치고 그랬더니 삐져갖고 안 왔어. 근데 중요한 건 8개월 있다 사망이라고 떴어.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을 보내봤어. 왜 죽었나. 아, 역시나 혈관 때문에 삼성병원에 입원했는데 삼성병원에서 못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들은 말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퇴원을 안 하려니까 교수님이 그랬대요. 당신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 멀쩡하다는데 교수가 왜 안 가? 왜 퇴원 안 해? 감기 퇴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가 한 말에 그때부터 무서운 거야 막 괜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대수대명은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요, 살 수는 있습니다. 왜? 미리 그래도 귀신들이 신령들이 찾아내면 너 좀 있으면 진짜로 안 좋으니까 병원 가서 들어놔. 너 어떻게 해라. 방침이 있습니다. 네. 너 하는 일을 때려치워라. 이런 거. 그러면은 안 죽어요, 적어도.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이게 젊은 나이에 제가 수면제를 2년 먹었어요. 이 아가씨 때문에. 이 아가씨가 저를 좋아했고 빡 달라붙었다니까요. 나도 마음을 무당이지만 걔가 죽은 게 제일 안타까워요. 똑똑한 애가. 제가 오죽하면 영어를 하루 잘하길래 너 있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병통화로 해봐. 그랬더니 한풍선을 내가 다 둘렀어요. 그랬더니 영국 남자랑 영어로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면서 사업을 하는지 46살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지가 죽을 거라 상상했겠어요? 안 했죠. 근데 본인들은 나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진짜 신령님들이 오래 산다 했지만 진짜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나도 어쩔 때는 죽음의 준비를 할 때도 있어요, 마음으로. 왜냐면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남한테 잘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자식한테 훌륭한 부모가 되고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맨날 외쳐요. 이게 죽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대책 없이 살다가 기회도 없이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 좋은 일 한번 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아프게 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만의 준비를 항상 사람은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에 저기 뭐야 어? 자기 운명은 대천, 하늘의 응? 명이 따라야 대천이라고 네. 어?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죽을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꼭 잠자기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누가 데리러 왔다 어? 누가 까만 무슨 사자가 들어온다 배를 타고 들어온다 아니 저기는 무슨 상당했나 봐 왜 이렇게 막 시끄럽냐 뭐 이런 게 헛것이 막 보여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당신들이 이제 그 죽음이란 걸 미리 알아요. 그러니까 기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헛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그러나 우리를 진짜 이렇게 명을 다 지쳐가고 데려간 사람은 당연히 재승사자가 있는 거 맞긴 맞아요. 우리가 진혁이 할 때도 저승사자가 와서 다 데려가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승사자뿐만 아니라 이 꿈에서 날 데려가려면은 일찌감치 억울하게 죽은 조상들이 막막 보여요. 날 데려가야 되니까. 그냥 헛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느낌이 있는데 제 동생이 죽고 나서 저의 집을 다녔다 갔어요. 왜냐면 순간 제가 저는 제자니까 순간 걔가 발이 크거든요. 순간 느낌이 얘가 왔구나를 느꼈어요. 순간. 보고 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직 49째는 안 남았지만 간간이 느낌이 있어요. 얘가 아직 못 갔구나. 어? 천도는 했지만 49째가 안 끝나서 아직 못 갔구나. 그래서 내 주변을 맴돌구나. 그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애들도 보면은 탁 소름이 끼친 애기들이 있어요. 아, 쟤는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쟤는 얼마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영락 없어요. 그게 느낌.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거를. 근데 어른들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꿈으로다가 많이 받아요. 어? 조상 옷을 소복을 입고 많이 이렇게 곡하는 거를 본다든지 뭔가 막 그 검정 옷을 입고 막 바글바글 사람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막 무슨 음식을 막 먹는다든지 그게 다 초상 기운이거든요. 그런 걸로 꿈을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느낌에 괜히 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 그러잖아요. 제 동생도 죽기 3일 전에 저한테 남자인데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울면서 이것저것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도 죽을 줄 알았겠죠. 근데 얘는 병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그게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지가 객사로 갔거든요. 다쳐서. 그렇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죽을 거라고는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가 농으로라도 70세까지 살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저더러 통곡을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해요. 근데 너 왜 나한테 그런 부탁을 다 하냐? 무서운 중인데 막 들어서 얘가 갈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나 죽으면 누나가 해주겠지. 그래. 그래서 아 내가 왜 네 그 장례식 내가 왜 치러?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민폐잖아. 근데 그래도 누나는 잘 나갔으니까 그동안 자기를 책임져줬으니까 누나한테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또 이 얘기도 해요 저한테. 네. 자기가 만약에 천국을 가면 누나를 꼭 도와주고 싶은 건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누나를 막 괴롭힌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있지. 나한테 막 재판도 억울하게 씌우고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누나는 혁명 겪고 깨끗한 사람인데 누나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 죄를 씌워. 그거는 내가 꼭 도와주고 싶은 힘을 가졌으면 좋겠대. 자기가 죽어서. 아 그래서 이거 진짜 미쳤나 왜 이런 얘기를 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자기는 죽을 줄 모르는 거야. 3일 있다가. 네. 모르죠. 근데 자기 혼자 어떤 뭐 느낌에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다 보면 3일 있다 죽었다니까요. 3일 있다 그것도 나가서 넘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져 가지고.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죠. 저도 얘가 죽을 거란 걸 알았고 너 몇 달 못 산다라고 막 했지만 이렇게 빨리 갈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말하면은 조금 개월 차이 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너 좀 있다가 3개월 있다 안 좋다 그랬는데 한 1년 있다 안 좋다 될지 아니면 3년 있다가
잘못된 자도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잘못된 자도 있지. 이렇게 개월수 차이로 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네. 죽음에 대한 거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죽음을 보면은 갑자기 운전하다가도 헛것이 보이거나 뭔가 순간 스치는 느낌. 그 왜 그러냐면 내 몸이 피곤하고 기가 딸리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 사실. 이런 게.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이제 삶에 지치다 보니 내가 아무래도 그쵸. 기가 딸리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면 피곤도 하겠지만 뭐가 기가 딸리면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래 보니까 헛것이 보다 보니까 사고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길 가다가도 괜히 엎어져갖고 다쳐갖고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헛것이 보이는 건데, 쟤한테는. 사실은 기가 말려서 헛것이 보여서 다리를 헛딛거나 이래서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고. 네. 우리가 또 영양이 많이 딸려 피곤하면 눈이 뚜렷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2중, 3중으로 보일 때 있어요. 그러니까 헛것이 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두 겹, 세 겹.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기운이 말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너무 피곤을 쌓이게 하면 안 된다. 네. 우리가 피로가 너무 쌓이면 혈관이 막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물이 너무 이렇게 물을 갖다가 휘젓고 그래도 물이 안 막잖아요.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기계처럼 너무 쓰면 이 피가 박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모든 건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가 피로, 누적, 이런 체질적인 것도 있지만 체질적인 것도 우리가 노력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면은요, 뭔가 분명히 쟤 이상해졌어. 죽을라나 봐. 그게 아무래도 수상해. 왜냐면 내 친구가 한 번은 이렇게 뚱뚱한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맨날 그랬어요. 내 친구한테 진짜 말 못하고 옆에 친구한테, 야 쟤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야 쟤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야 네가 보험 좀 들으라고 해. 내가 말하면 오해하니까. 막 그랬더니 아유 보험도 안 들어도 저 정도 뚱뚱하면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근데 쟤는 좀 죽으면 뭐 아깝잖아. 빨리 말을 해줘야지.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맨날 양아치처럼 우리한테 얻어먹고 뜯어먹고 개기는 애지 돈이 없는 애예요. 네. 싸워나가면은 옷이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막 그냥 괜히 개기고 안 가. 내가 책임지고 좀 이렇게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멀쑥해져갖고 찾아왔어요. 살을 30kg 빼갖고.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못 빼는 살을 지가 뺀 거야. 그래서 무슨 살을 이렇게 많이 뺐니? 그랬는데 걔를 보니까 어떤 다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 야, 쟤 상태 안 좋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몰라. 왜 쟤를 보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냐. 그래서 야, 우리 쟤 빨리 헤어지자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에휴, 아무리 보살이라도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밥도 먹고 좀 놀고 하룻밤 쟤 어서 보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무서운데? 쟤가 왜 저렇게 해갖고 왔냐? 그리고 지가 와가지고요, 밥도 지가 다 산대. 맨날 우리한테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밥도 다 사고 막 모두 사주고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다음날까지 아무 일 없어서 같이 자다가 죽으면 어떡해. 나는 죽음이 보였으니까. 네. 근데 걔가 돈을 막 썼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 제가 죽을 때가 된다. 죽음이 보였더니 아니겠지? 왜 이렇게 돈을 쓰고 가냐? 그러고 땡쳤어. 네. 근데 걔가 집이 서울이야. 근데 서울로 간다고 택시까지 잡아줬어. 근데 좀 있으니까 사망이라고 떴어. 택시를 타고 집에를 갔는데 한 시간이면 가는데 내리세요 하니까 얘가 말이 없더래. 그래서 네. 택시기사가 내리세요 하니까 뚝 떨어졌어.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그동안 우리한테 고마워. 지가 나한테 미안한 것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뚱뚱한데 아,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 집에서 며칠씩 오갈 데 없어서 자고 막 얻어먹고 살고 아주 꼴보기 싫었어 내가. 제가 저러고 싶을까? 가서 돈도 벌지. 그 한편은 불쌍하게 됐어요. 왜냐면 사우나 같이 갈까? 그러면 가면은 사우나 옷이 맞는 게 없어. 그냥 엄마 불쌍하냐고. 네. 그리고 맨날 나한테 사기쳤어. 뭐를 이렇게 갖다 주고 나한테 팔아먹는데 네. 나중에 보면은 그게 나한테 명품이라고 팔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나는 순진이라고 모르니까 짝퉁이야. 그럼 나도 돈도 없었는데 걔는 그러니까 차도 하나 지가 나한테 중고로 팔았는데 네. 차도 속인 거야 얘가. 그래서 아 돈이 없어서 그러나 난 걔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애가 나를 아껴서 찾아와.
근데 걔는 너무 뚱뚱해갖고 사람들 쳐다보면 위압감을 느끼니까 동네에서 나는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맨날 막 이렇게 막 개기가 안 가길래 막 소리소리 지른 적도 있어요. 빨리 가라고 너네 집. 왜 이렇게 안 가고 있냐고 짜증나게. 우리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불편해. 그랬더니 아, 우리 집 오면은 맞는 옷도 없잖아. 내 옷이 안 맞잖아. 어? 그냥 대충 입고 앉아 있어. 좀 아들 보기 창피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라고 소리 질러도 안 가.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비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불쌍하니까 봐줬어. 그리고 내가 맨날 친구들한테 보면은 아, 저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그랬는데 저도 얘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얘는 3년 전에 죽었어요. 네. 근데 그 애가 우리 집에 들렸다 갔단 말이에요. 기분 좋게 밥도 먹고 집에 술도 먹고 막 올리고 놀고 우리 집이 코앞이니까 야 그래? 그러면 나도 야 우리서 하룻밤 자고 가. 하룻밤 다 같이 잤어. 같이 잤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간대요. 그래서 잘 가라고. 그리고 그 우리끼리 말했어. 쟤가 웬일이야? 웬일이야? 우리한테 돈도 쓰고 별일이다. 야 살도 30kg 찌고 여자가 생겼나 남자가 생겼나 저것이 막 이런 생각 우리가 막 했어요. 야 죽어볼 일이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도 있구나 이제 제가 사람이 되려나 보다 했는데 몇 시간 한 3시간인가 지나니까 사망이라고 떠벌다니까. 그거는 얘가 평상시에 고마웠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근데 하루 전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돈도 쓰고요. 옷도 막 사줬어요. 인형도 사라, 이불도 사라, 잠옷도 사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돈 어디 놨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돈 좀 생겼대. 네 아버지 같이 돼. 네 아버지가 부자거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번 돈이래. 그냥 써도 된대. 네. 그래서 돈을 걔가 올로 탔어. 처음이야 올로 쓴 게. 네. 근데 난 처음에 왔는데 느낌이 그림자가 딱 보이는 거야. 죽음의 그림자 걔한테. 그리고 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그건 아니라고 나한테 또 뭐라 해요. 네가 무당이어도 그건 아니라면서 어 잘못 본 거야. 네가 맨날 쟤 죽는다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지 말제. 네. 그럼 우리 집 데리고 와서 잤어. 하룻밤 자고. 네. 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밥은 우리가 살라고 그랬거든요. 점심밥도 지가 산대. 그래서 아 이렇게 해도 되냐 막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그동안 고마워서 점심밥도 사주고 싶대. 그래서 점심밥 사주고 헤어졌어. 네. 택시비도 지가 내고. 근데 3시간 뒤에 사망이라고 뜬 거야. 한 3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 심장마비로. 심장.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뭔가 본인은 몰라. 쥐도 몰랐겠죠. 근데 뭔가 저승사자가 대다줬나 누구 조상이 돌아왔는지 몰라도 그 공을 갚으라고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둘러서 하룻밤까지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은 그렇게 싸게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숙당이 신받은 지 몇 달 안 됐을 때 숙당이 아는 언니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 아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숙당한테 내가 따봐 그랬더니 왜 그러네요. 그래서 저 사람 엄청 안 좋아 보이는데 건강 봐봐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 근데 야 대수대명 치든 살려야 되지 않냐 엄청 지나면. 그랬더니 자기 말 못한대. 내가 말할까 하지 말래. 왜냐면 너무 기간이 짧아 보이니까 하지 말래. 근데 멀쩡해. 멀쩡해. 근데 우리 무당이니까 영적으로 딱 쏘사볼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고 났어 그 사람이. 그래서 야 빨리 병원 가보라 그래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안 좋아 보여요 선생님. 그래서 뭔가 다 번진 느낌이야 그랬는데 진짜 가보니까 온몸에 싹 번졌는데 어쩜 그렇게 멀쩡해. 아무 지금 나 같아 그냥. 네. 근데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 한두 달 못 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 설마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요즘 안 걸려도 몇 년 산다 이거야 5년. 그래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올 안에 간다 그랬더니 무섭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지랄해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막 다 번져가지고 의외로 항암 표적암 막 이런 걸 했는데 멀쩡해져갖고 여행도 다니고 좋대. 네. 그러다가 한순간에 딱 간다. 후회 없이 잘해 해라고 해. 그랬더니 아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표적암 그거 한다고 해서 멀쩡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갈 것 같은데 금방.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오 그랬더니 정말 얼마 안 있는데 그러면 상태가 안 좋대요. 갑자기 또 그래서 곧 죽어 큰일 났어. 그랬더니 아 선생님이 왜 죽는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그만 좀 하래. 그래서
아, 우리끼리 얘기는 거지. 죽으면 죽는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말을 안 해? 우리끼리 말이니 니네들 그런 걸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랬더니 그만하고 우리 횟집 가서 회나 먹읍시다. 회를 막 먹었어요. 8시에. 근데 내가 갑자기 야, 저기 병원에서 전화 왔어. 이제 우리 식당 아저씨하고 친하니까 엄마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안 좋아 보여도 많이 오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갑자기 회를 먹다가 오늘 저녁에 죽어. 그랬더니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 그랬더니 어, 다 수저 나버려. 정 떨어져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아,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그랬더니 회 먹고 조용하고 그냥 좋은 길 가라고 기도나 해라 이랬더라.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8시에 밥 먹었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10시에 전화 왔어. 사망했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꽂힐 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본인한테 말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 잘못하면 짜다게 맞아요. 죽는다만 했다가는 안 좋다고 해야지. 근데 우리끼리는 죽고 갔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저기 숙당 아씨가 무슨 증상이 없었냐. 아무 증상 없었대요. 완전히 멀쩡해. 네. 자기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도 그렇게 허망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진짜 응? 그 보살집에 왔다 우리한테 와서 자기 건강이 어떤가라고 계속 따지고 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숙당아씨랑 친한데 숙당아씨는 신받은 지 몇 달,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그나마 왔더래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보험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랬대. 그래서 숙당아씨가 아니 무슨 소리야, 보험 줄이는 건 안 돼. 그래서 그럼 줄이지 말까? 언니 건강 별로 안 좋아야 돼.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줄이면 안 돼까지 했어요. 네. 근데 그나마 없는 집에 사망보험 3억을 남겨놓고 갔어요. 근데 그나마 딱 줄여버리면 이것도 못 받죠. 애기도 3명인데 3억 받아갖고 1억씩 죽은 사람 안 됐지만 애기들 그냥 다 대충 놔버렸으면 불쌍해서 안 되잖아. 보험금이라도 3억 나왔어. 3억 그랬고 가족들 다 애기들 나눠준 거야. 어? 그래도 그 일이라도 해서는 다행이지. 무당 안 믿고 그냥 지 맘대로 보험 딱 해지했으면. 우리가 보면은 보험 딱 해지하고 다음날 난리 난다, 며칠 다 난리 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저도 네. 우리 신도들이 막 신비만 안 얻고 저 보험 해약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너 무서운 병 걸려.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무서운 병 진짜 걸리냐. 그래서 아 걸린다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나가면서 다시 우체국 가서 딱 들은 거야 보험을. 그러다가 그 사람은 최고로 내가 말하고 나서 최고로 늦게 걸린 병이에요. 2년 6개월 됐을 때 자궁경부 3기, 자궁암 3기. 예. 네. 그러니까 그 보험금이 엄청 나와가지고 미용실 하는데 걔네도 미용실 문 딱 닫아버리고 요양을 잘해가지고 건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네.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확실하게 내가 믿음이 있는 선생님도 있으면 한 번씩 꾸준히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 그랬으면 지 직선으로 다 해야겠으면 실비만 나오면은 미용실 죽어라고 약 냄새가 얼마나 독해요. 그쵸? 그다가 암 천이 되면 죽는 거지. 근데 돈이 많이 나왔으니까 문 딱 닫아버리고 요양병원에서 아예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나갈 것도 다 했으니까. 그 오히려 그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전세방을 조금 큰 데로 옮겨갔어요. 근데 생각 없이 그거를 함부로 해가지고 하를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험이 별로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나 잘났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서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듣고 따지고. 왜? 당신들보다 영적으로 보는 게 훨씬 뛰어나니까. 죽어도보다 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잘 그래도 인생을 개척해 와서 나가야 되지. 나 잘났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절대 남보다는 잘 살지 못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끔씩 전 안에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너 종합검진 해라, 종합검진 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00일도 안 돼서 암이 걸려. 어? 그럼 어떡해. 내가 100일 안 됐으니까 야 거기 보험 처리해버리고 100일 넘어서 딴 병원 가가지고 해라. 방법 다 이루어져갖고 1억 9천 탔어요 보험금. 안 그러면 그거 못 탔을 겁니다. 어? 그 왜냐면은 사람이 암이 걸린다는데 보험을 막 넣어야지.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죽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내릴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희석해 보면서 그림을 따져 본다면은 크게 변할 수는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은 내가 체크하는 것이고요. 기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면은 그래도 뭔가 반드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흉내라도 내볼 수 있다면 그래도 내가 비탓길은 벗어난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하늘에서 내린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으로 시작하시네. 네. 방울이 네. 막 정신없이 있었더니 네. 약간 이렇게 떨어졌어요. 수선을 해야 되고. 기도 갔다 새벽에 와가지고 네. 그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요. 네. 목소리 저도 좀 맛이 갔어요. 네. 근데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네. 쇼츠 또 네. 올려주셔가지고요. 네. 네, 잘 봤습니다.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네. 잠도 아예 못 잤지만 네. 거의 8일을 갔다가 밖에서 잤거든요. 거의. 네. 근데 이제 기도만 하러 다닌 게 아니라 네. 제가 집들 막 일들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어요. 좋은 터에 가가지고 기운받아서. 네. 근데 이렇게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다 이제 죽겠다라는 생각이 어젯밤 들었어요. 막 온몸이 막 비틀어지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큰 구슬 또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날짜를 3, 4일 미뤘어요. 왜냐면 전화에서도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네. 또 전화에서 기도할 것도 많고 일단 컨디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아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가 좋으니까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튜브에서도 그랬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죽을 때까지 네. 열심히 신령들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체력이 한 개만 괜찮다면 네. 정말 더 이렇게 다니면서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젯밤에 끙끙 앓았습니다. 끙끙 앓았는데 또 오늘 촬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목소리가 계속 잠기네요. 네, 그렇죠? 대단하세요. 제가 복 많이 받으려고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요즘은 진짜 나라가 언제나 조용할 난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용하기는커녕 뭐가 뻥뻥뻥 맨날 이럴 것 같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잘 자중이 돼가지고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긴장되니까 돈도 쓸 것도 이렇게 안 쓰고요. 네. 사실상 돈도 진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없는 서민들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산산 명산 또 산산 명산 이렇게 다니면서 맨날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게 우리 이제 국민들이 돈이 너무 많이 없다 보니 세상에 빨리 우리나라가 안정권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걱정이다. 그래서 천신에서 이렇게 다 빨리빨리 도와주셔야만이. 근데 진짜와 가짜를 잘 가려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다가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쵸. 네. 다 후회하는 게 이제 인간의 기본 징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람이 그래도 또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우리 인간 얼마나 영리한지 잘 헤쳐나갑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돈 있는 사람은 그래도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긴 해요. 네. 근데 돈이 쪼인 사람들은 진짜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사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거리두기가 끝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람들 그동안에 그 가졌던 습성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다가 요즘 코로나가 그냥 이웃집 그냥 독감 정도의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냥 감기라고도. 예, 그러다 보니, 네. 온 집에 다 코로나야. 누가 안 보인다 하면 그 코로나 의심해봐야 돼. 네. 근데 사실은, 너무 코로나 때문에 막 무서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집은 사람들도 다 코로나 걸렸거든요. 네. 그래도 다 넘어갔고,
아니 저 코로나 걸린 사람들하고 다 붙어갖고 비비고 빨고 했는데도 코로나 안 걸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면역성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좀 그러는데 조금 본인이 관리만 잘하면 감기는 또 쉽게 안 걸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문제죠. 장사하는 사람이 왜냐면 자칫하다가는 코로나가 거기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또 중지 워낙 많이 코로나 많으니까 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건강만 하면 네. 뭐를 해서라도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니 건강 관리 철저해서 잘 본인들이 하기 달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독님 오늘은 네. 죽음이나 그 어떤 징조가 있느냐. 네. 본인은 죽음의 징조라는 걸 절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가 영적인 거를 꼭 말한 것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경험담, 실제로 사망자, 실제로 이렇게 그 우리가 진욕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징조가 있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그게. 본인은 왜 모르냐면 경험이 없었으니까 모르죠. 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경험 아니면 내 피부치나 내 남편 부인이 죽기 전에 받는 그런 징조가 있어요. 첫 번째 네. 꿈으로 많이 보여준다. 아 꿈으로 많이. 네 꿈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실제로 제 친구는 멀쩡한 인코 부분대에 네. 이렇게 밤마다 소복을 입고 자기가 어디 간에 앉아가지고 울었대요. 근데 이게 3일째 계속 우는 거예요. 3일째. 네. 그래서 언니한테 또 물어봤대요. 나 왜 소복만 입고 맨날 울지? 막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너 며칠 동안 조심해라 뭐 이랬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닥쳐보지 않은 사람 그걸 잘 몰라요. 그쵸? 네. 근데 남편이 그날 기숙사를 이렇게 밤에 막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꿈자리가 막 소복 놓고 울고 막 그러니까 가지 마라 막 남편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누가 그게 자기 죽을 징조라 생각 못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남편이 기숙사 가서 자야지 다음날 일하기 편하다. 네. 그러니 라면이나 하나 끓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라면을 먹지 않고 만약에 밥을 먹었다면 사망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소화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니죠. 뭐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고 좀 금방 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급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옛날 노인네들은 약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먹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내가 급체로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내 친구는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서 라면을 하나 끓여줬어요. 그리고 비가 잘자자 오는데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부인의 말을 좀 듣고 집에서 그리고 그 시간 라면 안 먹고 잤더라면 신장마비를 안 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말도 어기고 이 말도 어기고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때부터 죽는다는 걸. 그러나 제 상대방이 찍을 수도 있고 꿈자리가 묘하고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은 게 좋아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특히 죽음과 관련된 거는 개꿈이 없어요. 네.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보이면은 진짜 이거는 이상한 꿈이다 싶으면 자기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나갈 것도 안 나가고, 네. 아, 내가 출장 갈 것도 좀 미루고, 애국 갈 것도 미루고, 이게 피하면 사는데, 사람은 그거 가지고 나 죽을 징조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다 죽는 거죠. 근데 이 친구 신랑은 기숙사에서 잠을 잤잖아요. 네. 제가 영적으로 본다면은 100%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급하게 이제 라면 한 그릇 먹은 게 우리가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잠까지 잤어요. 그러다 보면은 속에 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심장까지 무리가 오면서 급체라는 게 그래요,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딱 사망해서 아침에. 그래서, 근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죽을 사람들은 징조가 꼭 나타나는 게 또 있어요. 네. 며칠 전부터 희한하게 머리 쪽으로 샥 차가워. 그리고 희한하게 몸에 느껴지는 게 있어. 다른 때하고 다르게 그냥 뭐 혈류가 흐른 것처럼 막 느낌. 그리고 막 몸이 차가고 샤해. 그리고 머리가 되게 차가워. 이런 거 별거 아닌 줄 알지만
사실은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내추럴도 한 방에 그냥 사망하는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갔겠죠. 네. 근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사사 이게 와서 그냥 몸이 안 좋구나.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뭔가 증상이 다른데가 다르다면은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다가 죽고. 그리고 거의 우리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 보면은요, 증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일주일 전부터라도 묘하게 뭐가 이상해. 네. 어? 근데 왜 이렇게 발이 이렇게 차갑냐? 냉조. 그쵸, 냉조. 우리가 몸이 차가우면 암이 걸리죠?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발이 제일 먼저 엄청 차가워집니다. 아. 사람 눈을 감을 때. 네. 우리가, 저도 어쩔 때는, 그 간병인한테 엄마 발을 만져봐. 따뜻한지. 발이 따뜻하면 사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망하라고 하면은요, 다리가 먼저 이렇게 조금 부기가 있으면서 굉장히 발이 차가워져요. 그러면은 그분은 이미 숨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생이 안 돼, 해생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잠자기 전에는 출출하면 꼭 라면 먹었어요, 한 번씩. 아, 네. 자기 전에 일어나서 저도 막 과일도 막 먹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잠자기 전에는요, 반드시 한 시간 전에는 될 수 있으면은 과일이든 라면이든 이런 거 먹고 자지 마세요, 절대. 네. 아직은 건강하고 재수가 좋으니까 살지만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급성으로 죽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네. 본인들이 단지 그 이유가 뭔지를 몰랐을 뿐이죠. 그냥 아파서 죽었나 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병이 소화기관에서 일어납니다. 소화기관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온몸 어디 안 아픈 데가 없고 고장 안 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검사하는 게 이 내시경이죠. 네. 자기들은 그냥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서 내시경 하는 거야, 뭐 당 내시경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네. 아니, 그거는 본인들 생각하는 거고 뭔가 있잖아요, 그 자기가 꽂히는 거예요, 소화기관에. 이쪽이 안 좋다는 걸. 네. 사실 이쪽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병이 막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네. 이게 계속 만성으로 가거나 이게 어떻게 이제 급성으로 뭔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죽음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망 1위가 이암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사망 1위가 이암. 그래요. 이가 그렇게도 중요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소화가 되고 안 되고 그냥 소화제를 먹으면 되고 별 것도 아니에 보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큰 병이 왔을 때, 어떤 병이 왔을 때도 보면은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이암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천만에. 우리 몸에 모든 어떤 병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는 무조건 소화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를 검사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절대 안 돼요. 검사를 했는데도 나 소화가 잘 안 된다. 또 엊그제 내시경 했으니까 이상 없으니까 걱정 마. 그냥 나 먹고 소화제 먹자. 네. 1, 2년 가. 사실은 이미 췌장이든 대장이든 소장이든 다른데 간암이든 이게 이미 암이 감춰져 있는 거야. 네. 소화적이 계속 문제가 있으면 이게 반드시 이게 어느 쪽에 고장이 났으니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건강검진을 하지 마시고 대학병원에 가서 언능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종합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우리가 연예인들도 그렇고 저도 공황장애를 걸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공황장애는 정신적인 이런 거 충격 이런 걸로 병이 걸린가 보다 했는데 네. 제 남편이 맨날 나를 가게를 시켜요. 이장하고 식도가 먼저 간다. 이장하고 식도. 네. 사실은 이장하고 식도를 제대로 고치면 공황장애는 금방 낫는데요. 근데 대학병원 가면 무조건 약 먹어. 이번에 하고 평생 공황장애 약 먹여버리잖아요. 그쵸? 네. 평생 약, 공황장애 약 먹어요. 저희 가족도 두 명이나 공황장애 약을 계속 먹습니다. 그쵸? 근데 저는 제 남편 말을 듣고 아니야 아니야 이해하고 식도가 문제야. 검사해보면 아무 문제 없거든? 아예 없어. 근데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공황장애.
근데 전 제 남편이 하라는 대로 막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공황장애 약도 안 먹고 아주 깨끗이 나섰어요. 네. 안 믿어질 정도로. 어. 네, 그래서 내가 눈으로라도 여보 여기 앉아 거실에 내가 큰절할게. 왜냐면 공황장애 한번 알아버리면 죽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경기라도 그때 그 공황장애 왔었잖아요. 네. 그럼 거의 뭐 중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건장한 사람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공황장애 하면은 못 살아요. 기어다녀야 돼요. 근데 사회생활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가 그렇게 중요하다.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돼. 그리고 입에서 막 냄새나 검사해봐도 이상 없어. 그러면 다른 신체가 암이 숨어져 있을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의학 박사는 아니지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상대하고 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암이 금방 급성으로 네. 몇 개월 사이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암 말기에 발견된 거는요. 네.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그 암 덩어리가. 네. 근데 내가 징조가 없잖아요. 소화만 좀 안, 말했잖아요. 대장을 걸려도 소화 안 되고요. 간을 걸려도 소화 안 되고, 다 소화 쪽이라고. 소화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시경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검진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암이라는 게, 십몇 년 된 게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 때, 우리가 췌장은 말기 죽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암 크기 덩어리가 보면은요, 보통 10cm가 넘습니다. 말기 암 환자는 덩어리가 10cm에서 13cm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의사 선생님이 많아서 제가 그 내용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암 말기에 이렇게 딱 열었는데 암 덩어리가 13cm. 근데 이 정도면 그 10년이 넘게 된 암 덩어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10년 동안 계속 일도 잘하시고 잘 드시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안타깝게 다 증상 없다가 갑자기 죽어요? 증상이 없어요. 근데 증상 있는 거 있어요, 하나. 소화 안 된다니까요, 잘. 근데 평상시에 소화가 맨날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습관이야, 이게. 그래서 병 걸린지 모르고 그냥 습관성으로 소화제만 먹는 거야. 네. 아, 그럼 소화제 먹으면 또 소화 잘 되는데? 여기가 조용하잖아요. 네. 근데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를 잘 해야 돼. 다른 데는 진짜 말기 때나 돼야지 진통이 오거나 뭐 문제가 생겨요. 네. 죽기 몇 개월 전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티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이 이장이라는 게 얼마나 예민한지 식도라. 어디에 문제 생겼으면 나도 처음에는 암이 걸리면 이암 이쪽 이암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진짜 어디 암이 숨겨져 있어요. 모르고. 어? 근데 본인은 몰라. 증상 없어요. 네. 약 막 먹으면 암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소화는요, 계속 가르쳐줘요. 저도 경험자잖아요. 네. 저도 암이 걸렸는데, 맨날 제가 1년 동안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암 걸렸나? 저는? 검사해봤는데, 이게 괜찮아요. 근데 계속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병원 약 먹지 말고 쫙 와서 독한 약을 사먹으래요. 네. 그래서 독한 약을 사먹었어요. 그게 멀쩡해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이상하다. 소화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게 몇 년 돼도 또 소화가 안 돼요. 계속 안 되는 건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또 안 되고 막 계속 안 되면은 들어 누워서 뭐 탈이 났겠지. 이가 안 근다니까 소화제 먹으면 또 가라앉았다가 며칠이나 쭉 그러다가 아니면 한 몇 개월 동안 아무 이상 안 했다 막 이래요. 근데 네. 이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조금 위약감을 주면은 몸속에 암이 있어요. 근데 저도 멍청하니까 그 비싼 그 항생제 약을 한 달 타 먹었나? 네. 그거 몸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일하러 다녔죠. 근데 이상하게 소화는 안 돼요, 먹으면. 그래서 난 의심을 못 했잖아요. 근데 역시나 제가 진짜 평생은 아니지만 연구를 해본 결과 아, 이장에 탈이 났을 때는 뭔가 감춰져 있구나. 어디에?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암이 있구나 했는데 괜찮았잖아요. 네. 이는. 근데 1년 뒤에 내 몸이 이상해서 딱 갔다 보니까 딴 데에 암이 걸린 거예요. 딴 데. 근데 너무 늦게 간 거야. 제가. 네. 그때만 갔어도 이파리 절대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멍청하게. 이가 이상 없으니까. 소화도, 소화만 이렇게 약 먹으면 괜찮으니까. 그랬더니
거의 저도 상기였잖아요, 상기. 네. 이미 전이가 됐고, 죽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징조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몰라 두성 없었어. 아니야. 그리고 갑자기 있잖아요. 소화도 안 되지만은, 머리가 끄떡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도 소화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소화를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내 목숨을 쥐락피락 할 수 있는 게 소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아리 냉가슴이라 했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암이 너무 늦게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는 이미 이제 몸통이 냉한 거야. 이쪽 이거 보고 전부 다 냉해. 네. 그죠? 근데 제 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내시경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시경만 하면 아무 이상 없어. 소화제 맨날 준대. 네. 병원에서. 근데 2년 동안 소화제만 줘. 근데 스트레스로 이제 옮겨버리는 거야, 스트레스. 네. 아니, 어디 아픈 데가 없고 이게 소화가 안 돼. 스트레스로 다 간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는 한번 누가 대학병원 가봐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 너무 늦게 가서 죽었잖아요. 아. 그러면 빼 2만 갖고 지랄 나냐고. 다른 병을 확인해 봐야지. 네. 이 사람은 이미 뭐가 있어요? 췌장암. 췌장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그 딸이 간호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52살에 돌아가셨는데 목욕탕에서 만나면 괜찮아? 내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어차피 돌아가셨는데 뭐.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따님이 간호사니까 딸 병원 가가지고 맨날 이 내시경 한 거예요. 이 내시경. 소화 안 되니까 2년을 끌었어. 그러면 내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한 번만 검사하고 이상 없으면 그래도 소화 안 돼. 그러면 다른 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으면 그렇게 빨리 안 가지. 2년만 살고 어떻게 가냐고. 그때 가서 2년 뒤에 갔으니까 그때는 췌장암 초기나 2기 정도 됐죠. 네. 췌장암 초기나 2기도 잘만 하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가 옆구리가 아프니까 나는 간암이다. 이거 똥을 못 싸니까 대장암이다. 진단하면 안 돼. 네. 종합검진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잠자기 전에 라면 같은 거 먹지 말라. 떡 같은 거 먹지 말라. 어? 그쵸? 그리고 괜히 어깨가 막 싹싹하고 막 느끼는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사망할 진료예요. 다 죽었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증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죽을 거라 생각을 안 해요. 그거 막 손발이 막 완전 냉골인 거야. 머리도 막 아프고. 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암 진단 받기 전에 사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진단을 내리면 실질적으로 몸에 암 덩어리가 있지만 그래서 해부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보지 않은 이상은 뭘로 갔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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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뭐야 뭐는 죽었다고 이제 진단 나름대로 하겠죠. 그쵸?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죽은 게 뇌출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사실 다른 악성 종양이 몸에 박혀 있어서 그걸로 죽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무서워하지 말고 돈 많이 나온다고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네. 큰 병원 가서 검사 엄청 해보셔야 돼요. 아. 그래야지. 그리고 요즘엔 돈만 있으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암하고 뭐 이렇게 희귀암 이런 것만 안 걸리면 우리가 금방 그렇게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이제 암이 아닌 이제 뇌출혈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방에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지지치 말고 반대다리 가야 돼. 왜냐면 사람은 죽을 때도 너무 억울하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네.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 사람들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 막무가내 아무 대책 없이 아 괜찮아 병원 나중에 겪고 약을 먹어 약을 먹으면 무조건 땜빵은 돼. 그다가 이제 병 키우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내가 민감해야 돼. 느낌 이상하다? 그러면 회사를 갈 것이 아니라 119 타고 종합병원 가서 검사 싹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네. 우리가 보면 직업병 있잖아요. 뭐 40대 50대 막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게 따지고 보면 직업병이 아니에요. 왜냐면 물론 직업병은 누구나 자기 하는 일이 다 직업병 아닌 사람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직업병으로 죽었다 해서 회사에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 내 몸에 이미 이렇게 힘들고 바쁘고 막 살다 보니 병이 내 체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병이 체내에 있는데
진짜 병원 더 어? 가야 되는데 어? 그 몸으로 회사를 갔어. 그럼 회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산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실 보면은 그 사람 산재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몸, 내 몸에 엄청난 병이 있는 거지. 절대 그냥 그렇게 죽지는 않는 거죠. 네. 네. 감독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